계속해서 다음 파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과 패턴이 비슷하죠. 어떤 대화가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그 대화 속에 있는 어떤 cultural difference를 문화적 차이를 밑에서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케이. 먼저 쭉 파하겠습니다. 이제 대화 파트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고요. 등장인물 3명이 나옵니다. 제시카, 미니, 그리고 미시 존슨. 이 둘은 친구 사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 아무래도 선생님이라든지 뭐 하여튼 위에 어른이죠. 오케이. 그래서 제시카는 아메리칸 미국인이고요. 그다음에 미니는 코리안인데 지금 미국으로 이사 가서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 미국인인 거고요. 그래서 제시카가 먼저 Hi, Mrs. Johnson. 미니도 같이 Hello, Mrs. Johnson 인사했고요. Hi, Jessica. Hi, Minnie. How are you? 너희들 어떻게 지내니? 안부 물었고요. 그다음에 제시카가 Fine, thank you. 너무 전형적인 대화 대답인데요. We are here for a burger. 햄버거 먹으려고 왔어요. 이 장소가 이제 어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햄버거 먹어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식사하러 오셨으니까 위에 뭐 어른도 식사하러 왔으니까 이제 제시카가 계속해서 Enjoy your meal.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때 미시 존슨이 Thank you. You too. 그러니까 뭐 You too는 뭐 Enjoy your meal too 이 말이죠. 너들도 식사 맛있게 하렴. 오케이. 미니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 보니까 이제 처음에 뭐 제시카가 미시 존슨한테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른한테 손을 흔드는 게좀 이상하니까 미니가 이제 제시카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시카, why did you wave to 미시 존슨? 존슨 씨한테 왜 존슨 아줌마한테 왜 손을 흔들었던 거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스 존슨이 뭐 선생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왜 흔들었냐 말이죠. 손을 흔든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 did you wave to Mrs. Johnson? 이렇게 묻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일단 뭐 간단하게 뭐 enjoy 뒤에 뭐 식사 여기다가 만약에 뭐 식사를 지금 이제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즐겨라 너희들의 식사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들 이제 식사 먹는 것을 즐겨라 할 때는 여기다가 먹다란 동사를 eat을 먹는 것 즐겨라 했으니까 여기에는 너희들의 식사 먹는 것 먹다 eat your meal이 아니고 얘 형태를 바꿔줘야 되겠죠. 먹다를 먹는 것 하고 싶을 때 enjoy 뒤에 eat을 넣고 싶다면 동명사 목적어만 좋아하니까 eating의 형태로 넣어야 됩니다. enjoy eating your meal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은 요거랑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 설명하고 나서 설명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화적 차이를 설명을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In America, 미국에서는 people often greet each other by waving.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인사한다. 서로에게. 이렇게 greet each other 통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서로서로 인사한다. 그 다음에 by waving. 손을 흔들므로써 말이죠.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 이제 요거 비교하면 자,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가다라는 표현은 go to Korea이지만 한국을 방문하다라는 표현은 visit Korea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뭐 문법적 용어를 사용하면 go는 자동사라고 불리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종류가 있는데 자동사고 visit은 반면에 타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자, 뭐 자동사 타동사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라고 하면 어떤 명사가 왔지 지금 공통적으로 코리아 명사. 근데 visit은 여기에다 전치사를 사용하면 안 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visit to Korea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go는 반대로 한국으로 가다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전치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지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또 동사 자체가
어떤 명사를 직접적으로 가질 수가 없고 전치사 이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녀석이에요. 하지만 this is 반대로 여기 전치사가 있으면 잘못되는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엇무엇을 방문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게 뭐가 있었냐면 앞에서 선생님이 엔터 같은 거 얘기했었죠. 엔터 인투 더 룸이 아니고 엔터 더룸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뭐 엔터 더 룸하고 같은 표현이 고 인투 더 룸이잖아요. 방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엔터를 쓰면 전치사를 쓰면 안 되고 고를 쓰면 전치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런 비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웨이브는 그냥 손을 흔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라는 말, 여기 미시즈 존슨에게라는 말할때 얘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얘가 없으면 틀려요. 근데 반대로 그릿은 여기에다가 투를 넣어주면 틀려요. 그냥 그릿 마치 비짓 하고 명사 코리아 오듯이 여기도 그릿 하고 명사 each other 서로서로라는 이게 명사죠 명사. 뭐 이거 다른 예를 들면 뭐 그에게 인사한다 이런 거할 때도 그릿 힘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투를 넣어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브는 누구누구에게 손을 흔들다 할때 얘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릿은 있으면 틀린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살짝 2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 2를 뺀다든지 하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by waving 요거 설명할 건데요. 자, 이런 표현을 보고 by 동명사라고 해요. by 뒤에 ing, by doing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by doing은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말을 ing 붙여서 이건 현재 분사는 아니고 동명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 만든 거예요. 동명사란 말은 것된 겁니다. 것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거. 그래서 by do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여기는 by waving 하니까 뭐 함으로써 손을 흔듦으로써란 뜻이고 여기 by waving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하니 했을 때 by waving 함으로써 손을 흔들므로써 뭐 waving 뒤에 더 붙인다면 waving to each other. wave는 아까 얘기했듯이 to가 필요하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in America,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미국에서는 people often greet 사람들이 자주 인사한다 서로서로에게. 그러니까 흔히 하는 일이란 요런 거 넣어서 흔히 하는 일이라는 빈도 부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People often greet each other. 서로에게 인사한다. 어떻게? By waving to each other. 서로서로에게 손을 흔들어 줌으로써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얘들은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인사입니다. 맞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읽으면 뭐, 손을 흔들면서 인사 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요런 단어 집어넣어서. 맞습니까? Waving to an older people is not regarded as rude.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일단 먼저 해석하면 뭐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손을 드는 것은 is not regarded 여겨지지 않는다 as rude 어떻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rude하다라고 무례한이었죠 무례한 반대말은 공손한 polite 이런 거였습니다 이 자리에 polite 이런 거 들어가면 이상하겠죠 됐을까? 예, 그래서 무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선생님한테 막 학생들이 손을 흔든다든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나 뭐 인사 손을 들수 있죠. 친한 사이니까. 하지만 뭐 모르는 동네 어른을 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꾸벅 안 하고 손을 막 흔들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그 어른이 되게 황당해 하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분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요거 요거 합쳐서죠. be regarded as rude라는 거 설명할 건데요. 자, 이 과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ing가 둘 중에 무엇인지 어떤 동사에 ing 붙인 형태 뭐 예를 들어서 뭐 I like running 하고 뭐 I am running을 비교하겠습니다. I am running. 자,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뭐 이걸로 바꿔 쓸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좋아한다. 무엇을 달리
것을. ing 붙여서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됐을 땐 동명사죠. 하지만 I am running 하면 이게 달리는 것이다가 아니고 달리는 중인이고, 얘는 동명사였는데 얘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고 하죠. 현재 분사. 우리가 분사라고, 분사란 설명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더안 하겠습니다. 분사란 형용사, 선생님 설명 어떤 시라고 하는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어떻다. 나는 이건 달리는 중이다지. 나는 달리는 것이다가 아니죠. 똑같이 생긴 ing 형태를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이런 것도 대비가 필요한데요. 흔히 많이 나오는 문제로서는 이런 거에 비교입니다. 뭐 아까 많이 얘기했던 러닝맨하고 러닝 머신을 비교할 건데요. 자, 똑같이 생긴 러닝인데 이거는 현재 분사 어떤 시입니다. 하지만 얘는 위치도 되게 비슷하죠. 위치도 명사 앞에, 이렇게 명사 앞에 있고 명사 앞에 있고. 근데 얘는 동명사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러닝머신이라는 표현은 사실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냐면 머신 포 러닝하고 같은 표현을 이렇게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달리는 사람이죠. 근데 러닝머신은 달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달리는 기계. 러닝머신이 달리고 있으면 쫓아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헛돌헛돌 하면서 뛰고 있어. 근데 내가 뭐 헬스장에 운동하려고 갔는데 러닝머신이 헛돌헛돌 하면서 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달리는 것이죠. 것. 달리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것 이러니까 달리는 것. 그래서 ing 형태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는 여기에 뭐 해석해 보면 뭐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 손은 드는 것이잖아요. 손은 드는 것은 여겨지지 않는다. 무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거니까 얘는 ing인데 동명사예요. 사실 이것도 동명사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ing 형태가 요 안에 몇 개가 보입니다. 몇개안 보이나? 어쨌든 그러니까 얘도 뭐뭐하 는 것을 사용하여란 뜻이잖아요. 손 흔드는 것을 사용하여.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손 흔들므로써 이 말인데. 이것도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건.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아까 전에 이게 이시 된 것처럼 난 그거 좋아해, 달리는 것. 이것도 나이 든 사람을 향해서 손 흔드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은 무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건 동명사예요, 동명사. 현재 분사가 아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그러면 이게 동명사라면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웨이브가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주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자, 손은 드는 것이나 나이 든 사람의 손은 드는 것. 그러면 여기에 웨이빙도 되고요. 또 다른 옵션 뭐도 된다. 투 웨이브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 웨이브 투원 올더 퍼슨 이렇게 해도 돼요. 투 웨이브 투원 올더 퍼슨 이즈 낫 리가디드 애즈 루드. 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경우에 투 부정사죠. 투 부정사의 명사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통째로 it을 갖다 놓고 it is not regarded 그다음에 to wave to an older person as rud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정리하면 여기에 waving도 되고 to wave 된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에게 손을 드는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얘도 똑같은 동명사인데 이번에는 전치사 뒤에 있죠. 얘는 이 waving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waving은 전치사 뒤에는 to 부정사를 투부정사 명사용법을 쓰지 못해요. 자, 이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손 흔드는 것이고 손 흔드는 것이란 뜻이고 이것도 손 흔드는 것이란 뜻이니까 그럼 이 자리에도 손 흔드는 것이란 뜻으로 뭘쓸 수도 있겠네. 이 자리에도 투 웨이브를 쓸수 있겠네 생각하면 이번에는 전치사 뒤에는 이런 형태를 뭐뭐 하는 것으로 못합니다. 얘는 안 돼요. 얘는 웨이, 얘는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이 여기는 웨이빙하고 투웨이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웨이브는 안 돼요. 원형은.
그 다음에 뭐 is not regarded 여겨지지 않는 요소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rude 무례한 어휘 뭐 비슷한 표현으로는 뭐 mean 이런 것도 있다 했습니다. 요거 대신 요거 비슷하게 뜻이 mean 의미하다 말고 버릇없는 이런 뜻도 있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polite 같은 거 들어가면 이상한 뜻이 되겠죠. 공손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게 되잖아요. 이건 공 polite, POLITE 이거는 같은 반대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반대되는 얘기죠. 우리는 루드하게.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뒤에 in Korea 이렇게 쓰면 내용이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여기 in Korea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in America가 와야 되겠죠. Waving to an older person is not regarded as rude in America, but Waving to an older person is regarded as rude in Korea. 한국에서 무례하게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not을 넣었을 때는 아메리카고 여기서 not을 뺐을 때는 in Korea니까 서로 다 different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점이 바로 cultural difference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부분. When you come to America, you may feel uncomfortable about it at first, but why don't you try it? 문장이 좀 긴데, 일단 but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일단 설명하고 이 부분 설명할게요. but도 중요하네요, 참. 이 자리에 왜 but이 있어야 되냐, and가 왜안 되느냐 이런 것들. 여기에 이 자리에 and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네가 미국으로 오게 됐을 때, you may feel uncomfortable. 여러분들이 뭐할 수도 있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at first, 처음에는 이 뜻이죠. But, 그러나, why don't you try? Why don't you는 상대방한테 뭐뭐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할 때 쓰는 겁니다. Why don't you try it? 그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중요하게 설명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가 미국으로 왔을 때란 뜻이고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단 이거 이해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 when you will come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이 문법의 제목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부분. 저 이게 좀 언제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언제 내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근데 네가 미국에 왔을 때, 이 덩어리가 언제라는 질문의 덩어리, 그걸 정확한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용어로는 시간의 부사절이랍니다. 이 부분을.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대신에 현재 시제가 미래의 표현을 대신한다는 문법이 하나 있어요. 정리하면 여기는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으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뭐 지금 may가 있는데 이 자리에 will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You will feel uncomfortable. 너는 뭐 불편하게 느낄 것이다. may를 넣었을 때는 느낄지도 모른다. 이게 추측의 뜻인 거고요. will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하지만 여기는 will을 넣으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 may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may가 뭐 may I use this 할때 허락받을 때쓸 수도 있고요. may의 두 가지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 may rain tomorrow 해서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라고 추측의 의미도 있죠.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요 추측의 의미라는 거 네가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허락하는 건 아니고 추측이고요. 추측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게뭐 would 같은 게 있습니다. would. you would feel 또는 could 같은 것도 있고요. may 대신 쓸수 있는 게 이런 게 있다 정도 정리해 두시고요. you could feel, you do feel, you may feel 느끼게 될지도 몰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도 나왔던 요게 뭐하고 계속해서 통하는 문법이냐면요. 앞에 looks nicely 아니고 nice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것이 멋져 보인다 할 때, 요거 대신에 is를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자리에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편하게 느끼다고 돼 있는데, 근데 단어 뜻을 찾아보면 uncomfortable은 불편한이고요, uncomfortable sofa 불편한 소파.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ly를 붙인 건
불편하게야. 어찌 부사입니다. 부사 불편하게. 불편하게 말한다. 어찌 말한다? 불편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게니까 여기에 해석이 feel uncomfortable 이 부분에 해석이 불편한 느끼다가 아니고 불편하게 느끼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불편하는 uncomfortable이고 불편하게는 uncomfortable이니까 이 자리에 uncomfortable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ly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feel 대신에 뭘 써도 여기 조동사 있으니까 여긴 동사 원형이 올 건데 그러니까 여기 feel 대신에 you may be uncomfortable 해도 되거든요. 같은 뜻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be 동사 뒤에 형용사, be 동사 뒤에 어떤 시라고 그러죠? be 동사 뒤에 어떤 시 오듯이 look도 감각 동사고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오듯이 feel도 감각 동사니까 그 뒤에는 부사 형태 ly 붙은 게 아니고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엉뚱한 형태로 뭐 ly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오면 안 됩니다. You may feel uncomfortable about it.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it 요거 지칭 찾기라고 합니다. 지칭 찾기. 자, 이거는 저뭐 가주어도 아니고 비인칭 주어 뭐 아무 뜻 없는 it이 아니고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인칭 대명사고요. 인칭 대명사는 뭐 대신 왔다는 건데 이 it이 가리키는 건 뭐냐? 요거 대신 왔어요. 요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손을 드는 것이잖아. Waving to an older person이잖아. 그러니까 you may feel uncomfortable about waving to an older person at first. 요게 안만 길어봤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된다 그랬잖아요 it 여기 it으로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문장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지칭 찾기입니다 요게 가리키는 게 waving to an older person이라는 거 나이 많은 사람에게 손을 드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처음에는 자 그다음에 but 나왔습니다 but이 나왔으니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뒤에 보면 한번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하고 있잖아요 Hey, why don't you try it? try가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it도 똑같이 뭐를 잡아왔다? Why don't you try waving to an older person입니다. 이 it이 가리키는 거, 이 it이 가리키는 거, 이게 뭐 비인칭 주어라든지 가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뜻 없는 게 아니고요. 앞에 나온 거 다시 잡아왔는 건데 그게 정체가 waving to an older person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 부분 먼저 해서 You can wave to and smile at an elderly man walking on the street. 예, 일단 해서 여러분들이 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할 수도 있다. 손을 흔들 수도 있다. 나이 든 사람에게 이 말이죠. 그리고 또뭐할 수도 있다. 미소를 지을 수도 있다. 나이 든 사람에게.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인데 어떤 거리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나이 든 사람에게. 됐습니까? 할아버지 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걸어가고 계시는데 한번 뵌 적이 있고 뭐 안면이 있어 그러면 뭐손 이렇게 빨빨 흔들고 미소 지으면서 뭐할 수도 있다 greet 인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요런 식으로 이 행동을 greet라고 하죠 인사하는 거죠 greet 할수 있는데 그 방법이 greet 하는 방법이 wave to and smile at 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 요런 거 했는데요. 여기에 칠해놓은 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You can wave and smile.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들이 전부 다 뒤에 이런 명사를 가지고 싶을 때, smile. 뭐, 이거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하면. 그러니까 뭐, 이걸 남자니까 힘이라고 간단하게 할게요. 그럼 wave him 하면 된다, 안 된다? 웨이브 힘 하면 안 되고 여기 꼭 애시 있어야 아니 웨이브 투 해야 된다고 했잖아 웨이브 투힘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에게 미소 짓다라는 표현도 스마일 힘이 아니고 스마일 앳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없으면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앤드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 유 캔이 생략된 거야 유 캔 웨이브 앤드 유캔 스마일 이렇게 You can wave to and you can smile at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명사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동사들은 누구누구에게 할때 이런 전치사 to와 at 같은 게 필요합니다. 얘들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walking on the street는 길을 걷고 있는데 이거 원래 walk는 걷다였는데 walking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걷는 것일 수도 있고 걷고 있는이 될 수도 있죠. 걷는 것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동명사고 걷는 중인 걷고 있는이란 뜻일 때는 현재 분사라 했죠. 지금 현재 분사로서 분사란 동사가 어떤 시 됐다 했으니까. 나이 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걷고 있는 이거 길어졌죠 이렇게 또 길을 걷고 여기 보면 길을 걷고 있는 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뒤로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앞에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who나 that 그 다음에 이게 단수죠 단수고 현재 시제니까 who is가 생략됐습니다 선생님 필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잘안 보이는데 여기는 Who is가 생겼던 거예요. An elderly man who is walking on the street. 그래서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 생략된 문법이고요. 현재 분사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ing 붙은 것들 몇개좀 추려서 보면 여기에 ing 있죠. waving 여기가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빠트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 요 정도만 비교해봐도 여기에 있는 웨이빙도 동명사고 여기에 있는 웨이빙도 뭐손 흔드는 것을 사용함으로써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나이 든 사람에게 손 흔드는 것이 여겨지지 않는다였죠 근데 얘는 걷는 것이 아니고 걷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식입니다 똑같이 ing가 붙어 있지만 종류가 달라요 얘는 현재 분사야 그 다음에 뭐 he may wave back 그가 너에게 손을 흔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메인은 계속해서 허락이 아니고 추측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could라든지 could, 뭐 he would, 또 could, wold입니다. 이런 것들로 바꿔 쓸수 있는 추측의 메인입니다. 허락이 아니고. 그다음에 wave back, 뭐 back 이렇게 하면 뭐 이게 뭔가 이제 뭐 again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화답의 의미죠. come back 뭐 이런 것처럼 wave back, turn back 뭐 뒤돌아서는 거죠. turn back 뒤돌아서다. wave back 손을 흔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you를 넣고 싶어. you 그러니까 너에게 손을 흔들어 답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wave니까 wave back you가 아니고 wave back to 얘가 있어줘야 되겠죠. 웨이브가 명사를 가지고 싶어? 그럼 너는 자동사니까 전치사 필요하다. Wave back to you. 이런 것도 웨이브가 자동사라는 거, 전치사 필요하다는 거. 반면에 greet는 전치사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자, 뭐 필요할 게 많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 내용. 일단 뭐 여기는 뭐쭉뭐 평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중요했어요. 뭐, enjoy your meal, 식사 맛있게 하세요. 요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미국에서는, 여기 자주라는 말로서 이게 흔한 일이라는 얘기했어요. 자주 인사하는데, 뭐, 인사하는 거야. 뭐,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자주 한다는 건 좋은데. 근데 바로 이 부분이 문화적 차이죠. by waving. 한국인들은 뭐 함으로써 인사합니까? by? 보잉 함으로 쓰죠. 우리는 by waving이 아니고 by bowing. bow 뭐 하다? 절하다. 고개를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그런 동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코리안들은 by bowing 함으로써 인사하지만 얘들은 by waving 함으로써 손을 흔들므로써 하는 게 이게 바로 문화적 차이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좀 무례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waving to an older person is regarded as rude in Korea. 만약에 뭐 무례하다고 여겨진다면 여기는 in Korea가 붙어야 된다죠. But waving to an older person is not regarded as rude in America. 미국에서는 is not regarded as rude. 루드하다고 여겨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오냐 여러분들이 좀 다른 나라에서 왔으면 문화가 달랐잖아. 그러니까 when you come to America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미국에 올 거지만, 미래에 올 거지만, 여기 윌로 만든 데서 마치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한다 했습니다. When you come to America, you may feel uncomfortable. 당연히 you may feel comfortable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you may not feel comfortable 해도 되겠죠. not이 들어왔을 때는 comfortable, not이 없을 때는 you may feel uncomfortable about waving to an older person. waving to an older person 요거 처음에는 그러나 한번 해보는 게 어때? why don't you try? why don't you try? why don't you 해서 상대방한테 제안하고 있고요. why don't you try waving to an older person? 예, 그 다음에 여기들 빠지면 안 된다는 거. You can wave to an elderly man. You can smile at an elderly man. Elderly man은 어떤 walking on the street. You may wave back. 반갑게 인사로 답례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요런 의미가 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요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클래스 카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헬로, 미스터 존슨, 하이 미스터 존슨, 제시카 먼저 하고, 그 다음 미니가 헬로, 하이 비슷한 표현 하죠. 미니가 헬로, 미시즈 존슨, 참 미스터를 한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하이 헬로, 미시즈 존슨 말을 잘해줘. 양쪽한테 인사합니다. 오케이, How are you까지 갔고요.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Fine, thank you 이러면서 제시카가 아주 전형적인 대답을 합니다. 제시카가 Fine, thank you 이런 다음에 We are here. 왜? For a burger. 선생님도 식사하러 오셨을 테니까 맥도날드에서 된장찌개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맥도날드 같은 그런 장소겠죠. Enjoy your meal. 식사 즐기세요. 했더니 You too 이럽니다. Enjoy your meal too 이러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시즈 존슨이 Thank you. You too 됐습니까? Enjoy your meal too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가 막 서로 손 흔드는 거 보니까 어색해가지고 그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니가 Why 과거에 한 행동이니까 과거 시제 의문문 did가 나오죠. Why did you wave죠? Why 제시카 Why did you wave? 한 다음에 여기 꼭 있어야 되는 거 to도 to Mrs. Johnson. 빼먹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설명하는 말. In America, 그 다음에 요거 좀 오픈이었죠. 그 다음에 요거 그리트였는데 그리트 뒤에는 웨이브하고 달라지죠. 그래서 people often greet. 그 다음에 뭐 넣지 말고 each other. 자, 뭐뭐 함으로써 by waving 동명사 현재 분사 아니고요. 안만 길어봤죠. it 그것을 사용하여 by it, by waving. 근데 이걸 이제 살짝 바꿔버리면 in Korea로 바꿔버리면 in Korea people often greet each other by bowing. 허리를 숙임으로써 B-O-W-I-N-G죠. 여기는 아메리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Korea라면 이렇게 가주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그래서 이제 처음 왔을 때는 좀 uncomfortable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but 붙이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내용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참 이거 빠뜨렸군요. 그래서 여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흔들다가 웨이브인데 이거 하는 방법 두 가지 가르쳐줬죠. 투 웨이브하고 웨이빙. 여기서는 웨이빙 골랐습니다. 웨이빙하고 웨이빙은 누구누구에게 할때 전치사 붙여야죠. 웨이빙 투언 올더 퍼슨.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not regarded. 그 다음에 전치사 as 붙이고 as rude였죠. 그러니까 to wave 된다, 동명사다, 현재 분사 아니다 이런 얘기 있고요. 안만 길어봤자 it이다. 그러니까 여기 is 나왔다. It is not regarded. be regarded as다. 됐습니까? 여기는 not이야. 근데 여기에 in Korea 붙이면 완전 작살나버린다 그랬어. in America 붙어있죠. waving to an older person is not regarded as rude in America.
근데 여기 not이 빠지면 in Korea로 바뀌겠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Waving to an older person is regarded as rude in Korea. 한국에서는 rude하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문장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처음 왔을 때, 그죠? 네가 왔을 때. 그래서 요거 보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문법이었어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when you come to America죠. When you come to America. 여기 will 넣지 마라. 그 다음에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조동사 may 들어가죠. 그 다음에 feel 뒤에 형용사 오는 거. 그래서 you may feel이죠. You may feel uncomfortably 말고 uncomfortable. You may feel uncomfortable.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란 표현 동태로 at first죠. You may feel uncomfortable at about it 참 about it at first. 처음에는 그 다음에 but 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제안하는 거 why don't you 동사원형 why don't you try it 그니까 설명한 게좀 많았어요. 문장이 길기 때문에 뭐 여기에 will 넣으면 안 되니 현재가 대신하니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에다가 ly 붙어 있는 거 bly 딴 거 오면 안 된다 형용사 와야 된다 그 다음에요 여기 not이 들어가면 you may not feel comfortable로 이렇게 바뀝니다 편안하게 느끼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같은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이시 가르친 건 waving to an older person이었어. 잔장자에게 손을 드는 것에 대해서. Why don't you try? 이것도 똑같이 waving to an older person이었습니다. 한번 손을 흔들어 보는 게 어떻겠니? 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분사의 명사 수식이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거리에서 걷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됐습니까? 그런 내용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뭐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뭐 이거 손 흔들다 뒤에 뭐꼭 있어야 된다. 미소 짓다 뒤에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you 해도 된다죠. you may wave 하고 꼭 쓰세요. wave to and smile 또 써야 되죠. at you may wave and smile 이렇게 하면 됐어요. 얘들 꼭 있어야 되고요. an elderly person, elderly man이었죠. 참 elderly man.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 라는 의미의 walking on the street 였고요. 이번에 ing는 앞에 나왔던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얘는 어떤 시자 어떤 시작, 어떤 산책하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고 여기에 who, is not, that, is 같은 게 생략됐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분사의 명사 수식입니다. 예, 뭐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된다. greet는 반대다. greet to each other 이렇게 하면 안 된다. greet each other. 그 다음에 집에서 선생님 지금 밤늦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소리가 녹음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설명이 끝이 났어요. 다음 부분이죠. 아참 이거 뭐뭐 할지도 모른다. 자뭐 이거 뭐 담례하 백 들어가죠. 그래서 he may wave back 였죠. he may wave back. 그 다음에 너에게 하고 싶으면 꼭 먼유다 먼유 to you라 했죠. He may wave back to you. 너에게 손으로 답할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파트 나올 거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Hi, Mr. Johnson. Hello, Mr. Johnson. Hi, 제시카. 그래서 뭐 안부 묻는 거니까 How are you일 거고요. Fine, thank you. You are here. We are here. 햄버거를 위하여. For a burger. Enjoy your meal. 너희들 식사 즐기세요. Thank you. You too. Enjoy your meal too. 이런 얘기 했었고요. 오케이, 다음 부분. 이상해서 묻죠, 이제 제시카가. 그래서 왜 손은 들었어? 그죠? 왜 그런 짓 하는 거야, 너? 난 이해가 안 돼. 잠시만요. 얘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why 과거에 왜 그랬니니까
did you 동사 원형 wave 그 다음에 꼭 써야 될 to죠. Why did you wave to Mrs. Johnson?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으로 가죠. 오케이 그래서 미국에서는이니까 in America people often greet each other 통째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손을 흔들므로써 by waving by doing 뭐뭐함으로써 다른 형태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연장자에게 손을 드는 것이 루드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waving to an older person is not regarded as rude였고요. 그다음에 얘는 to wave도 된다 했죠.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when you 어디 보르장머리 없이 현재 시제로 대신 when you come to America, you will may 그다음에 추측이니까 뭐 you can might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뭐뭐 할지도 몰라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외에도 could나 would도 있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느끼다라는 뜻의 감각 동사 feel 쓰고요.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부사가 오면 안 된다. You may feel uncomfortable about. 자, 뭐 요걸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길어봤자 it이었죠. 처음에는 at first. 그다음에 but 한번 해보는 게 어때? Why don't you죠? Why don't you? Why do you는 왜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안하는 거니까 why don't you try it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묻고 있죠, 요거.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waving to an older person 대신 어땠습니다. waving to an older person 이게 답이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waving to an older person 똑같이 계속해서 waving to an older person을 간단하게 is로 표현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about waving to. why don't you try waving to? 그리고 또 문제 내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구성시켜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분사의 명사 수식 나오는 문장이죠. 아이고, 두개 넘겼다. 그래서 you can wave to 있습니까? you can wave to 여기 생략된 말 쓰란 말인데요. you can wave to an elderly people이에요. 있습니까? 뭐 일단 좀 이따 해고요. and 그다음에 you can이 생겼으니까 you can 뒤에는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죠. you can smile at an elderly man. elderly man인데 뭐 하고 있는? walking 하고 있는 on the street. 그다음에 그가 너에게 손 흔들어 답할지도 몰라. he may 뭐 can could would wave back on you to you라 했죠. 자, 여기 설명이 뭐냐? 자, 그래서 여기엔 생략된 말이 뭐가 생겼냐? you can wave to an elderly person이 생략된 거예요. 여기 요거. you can wave to an elderly person and you can smile at an elderly person. 그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도 써주는 게 좋겠죠. who is나 that is 갖고 있는. 그다음에 여기 있는 he 이거 물어본 거죠. he는 뭐듯이 왔다. 거리를 걷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이거는 an elderly man walking on the street 대신 왔어요. an elderly man walking on the street. 그러니까 빠르게 썼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었고요. 계속 이어서. 오케이. 길면 중간에 쉬면서 하세요. 자,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좀 기네요. 뭐 여긴 다 대화네요. 대화인데 뭐 여기 되게 길, 뭐 되게까지 길진 않다. 그러니까 뭐
일단 선생님이 어디까지 갈 거냐면 요까지 할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왜냐하면 요거 이제 같은 것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아, 요까지네, 정확하게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이렇게 나뉘죠, 글이. 오케이. 그래서 뭐, 앤디하고 미니하고 이번 둘만 대입합니다. 미니, try this apple pie. 이 사과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no thanks.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번 해봐. 이렇게 권유했으니까 거절할 수 있죠. no thanks. I don't want to try 이시죠. I want to try it. 아, 먹어보고 싶지 않아. 여기 to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I don't want to try it. 왜냐하면 뒤에 try it이 생략됐기 동사가 생략됐는데 이게 to 부정사죠, to 부정사. want는 to도 좋아한다 했으니까 얘 없으면 안 됩니다. I don't want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to가 자꾸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여기에 wave to 할때이 to는 전치사의 to예요. to 뒤에 이렇게 명사니까. 근데 이 녀석은 to 뒤에 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 문법에 이름은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to만 이렇게 남겨놓고 뒤에 동사가 없어진 걸 대동사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머리가 복잡할 테니까 일단 여기 to가 없으면 안 된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요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try it. I don't want to try it. 먹어보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면 좋겠어요, 그쵸? Why not? 왜안할 건데? 그러고 나서 얘가 do you like 그거 아니고 don't you like apple pie? 사과 파이 안 좋아해? 그랬어요. 우리말로 분명히 안 좋아해? 그랬더니 얘가 그래 이랬죠. 근데 얘가 그래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사실은 얘기에는 뭐라고 들린 거냐면 아니라고 들린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yes I do가 생략됐기 때문에 yes. 그리고 이 do는 뭐 대신 왔냐면 yes I like 애플 파이인 거야, 이거. 이게 대동사라고 한적 있어. 그러니까 여기 not이 없으니까 얘기에는 지금 yes, I like 애플 파이로 엔딩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거 표시한 게 뭐냐? 여기 생략된 말을 생각하고 이게 yes가 아니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야, 나 좋아해로 들린 거야.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해.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했어야 된다? No 라고 대답했어야 돼. 왜냐하면 No를 써, 얘가 여기서 No만 했으면 대화가 다더 안고나고 끝났을 거야. 왜냐하면 No 쓰면 이 뒤에 생략된 말이 I don't고. 그러면 I don't like apple pie라고 얘기해 들릴 거 아니에요. Oh, I don't like apple pie. 그래, 안 좋아해. 이게 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Don't you like apple pie 안 좋아하냐 했더니 No, I don't like it. 그래, 안 좋아해. 됐습니까? 예, 여기 not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 들었죠. 예, 그랬더니 then, 여기서 then. then의 뜻은 그러면 이란 뜻인데요. 선생님 좀 설명할 게 있죠. try some, 하고 있죠. try some. 좀 먹어봐, 이러고 있습니다. it's delicious. 뭐, 이거 it은 apple pie 대신 왔죠. apple pie 맛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먹어봐. Try some 해봐. It's delicious. 자, 여기 설명할 건 then이 그러면이란 뜻인데 요게 좀더 풀면 만약 네가 애플파이를 좋아한다면 이것도 영어로 다 표시하면 if you like apple pie 원래는 then은 원래는 if you like apple pie, try some 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얘가 뭐라고 했냐면 yes, I 이거 뭐 대신 왔다? 그러니까 don't you like apple pie? 했더니 yes, I like apple pie. 그랬더니 얘가 if you like apple pie, try some 한 겁니다. 요걸 이게 뜻이 그러면인데 풀면 만약 네가 애플 파이 좋아한다면이고 요거 대신 왔고 얘가 확실하게 미니가 좋아한다라고 알았 얘기한 걸로 알아들은 걸 지금 보이고 있죠. If you like apple pie, try some. 그다음에 try 뒤에 생략된 말은 try eating some apple pie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이걸 원래대로 다 풀면 if you like apple pie,
Try eating some apple pie. It's delicious. 자연스럽죠, 앤디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Don't you like apple pie? 그랬더니, Yes, I like apple pie. If you like apple pie, try eating some apple pie. This apple pie is delicious. 이러고 있어, 지금 얘들이. 그랬더니, No! 이러죠. 싫어. I just said. 대생략입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거는 선생님은 것 만드는 게 목적어, say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중복시켜서 생략된 겁니다. I don't like apple pie.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Yes, I like apple pie 그래 놓고 No, I just said I don't like apple pie. 그러니까 앤디 입장에서 너무 헷갈리는 거죠. 방금 말했잖아. 내가 사과파이 안 좋아한다라고. What? 뭐라고? 미니 미쳤나? 이렇게 좀 그랬습니까? 자, 이 부정 의문문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메릭 또 오픈 나왔어. 오픈 자주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주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가 이게 바로 미국 문화란 말이죠. Ask negative questions such as aren't you coming? 오고 있는 중 아니니? 아, 그리고 Didn't you go to hospital? 너 병원에 가지 않았었니? 뭐 여기다 대고 이제 우리 바로 이제 대답을 한번 생산해 봅시다. 뭐너 오고 있는 중 아니야? 그랬는데 뭐 만약에 오고 있는 중이면 너 오고 있는 중 아니니? 그랬더니 아니 가고 있어 이러겠죠. 근데 영어로는 Yes, I am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너 병원에 안 갔었냐? 그랬는데 만약에 갔었으면 아니 갔었어. 근데 영어로는 Yes, I did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설명할 거는 뭐 이거 반대말, 네거티브 반대말은 포지티브, 긍정적인이죠. 부정적인 질문. 그다음에 such as는 뜻이 뭐뭐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좋아하다 말고 뭐뭐 같은 이런 like 있죠. Questions like, aren't you coming in? Didn't you go to the hospital?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 can be difficult to answer negative questions correctly. 자, 얘 설명하겠고, 얘 설명하겠고, 얘 설명하겠다. 자, 이 it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이게 바로 가주어죠, 가주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주어이기 때문에 that 같은 걸못 바꿨어요. 이게 인칭 대명사라면 뭐 this나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지만 볼까요? 인칭 대명사였던 거뭐 있네요. I don't want to try that 해도 돼요. I don't want to try that. 나 저거 먹어보고 싶지 않아. 뭐 또는 가까이 있으면 this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게 인칭 대명사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가짜 주어예요. 그러니까 가짜 주어를 쓰는 이유가 최대한 짧고 아무 뜻이 없어야 되는데 대시나 디스도 길다 이겁니다. 얘들 입장에서는 가주어입니다. 그럼 진짜 주어 여기 있습니다. 진짜 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부정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도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자리에 이게 correctly의 뜻이 제대로 또는 올바르게라는 부사입니다. 부사. 올바르게.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형태가 오면 안 된다? correct가 오면 안 돼요. correct는 올바른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는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 대답하다를 꾸며줘요. 어찌하다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부사가 부사는 명사를 못 꾸며주고 동사를 꾸며주는데 여기에 correct가 오면 안 됩니다. 제대로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이지 올바른은 안 돼요. 여기 correct 오면 안 됩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아직까지 진지가 줄으니까 부정적인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캔은 가능성이니까 앞에서 만나봤던 뭐뭐 할지도 몰라라는 뜻의 may로 바꿀 수 있습니다. It may be difficult. It could be difficult. It would be difficult. It can be difficult. Difficult는 easy의 반대말이 easy일 거고요. easy. 그다음에 같은 말은 hard 이런 게 있죠. hard, tough. It can be tough. 힘들 수도 있어. to answer. 그다음에 이 같은 말은
대답하다 할 때, 리스펀드가 있다고 어휘할 때 썼죠. 여기에 조심해야 될건 리스폰스를 쓰면 이건 명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리스폰드란 동사한테 It can be difficult to respond to negative questions correctly. 다음에 here is some advice. 여기에 몇 가지 충고가 있다. 충고는 충고인데 뭐에 대한 여기다가 네가 뭐할 때라는 말 붙이면 되겠죠. 네가 뭐할때 when you here's some advice when you answer respond negative questions correctly 그러니까 here is some advice when you answer negative questions 까지만 하면 되겠다 네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때몇 가지 충고가 있다 어떻게 하면 안 헷갈릴지 봐라 이 말인데 학교에서 다 배웠다는데 너 보고 잘 이해가 안 됐다니까 별 도움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봅시다. 원래는 더 가야 되는데, 길어지면 힘드니까. 자, 일단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뭐, 일단 막, 먹으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쵸? 간단하게, 뭐, 먹어봐. 아, 거절, 노 땡스, 노 땡스. I don't want to. 있어야 되겠습니다. I don't want to try that. Why not? Don't you like apple pie?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해. Yes, I like it. Then, if you like it, Try some apple pie. It's delicious. No, I just said I don't like apple pie. And the 황당. What? 자주 묻는다. 무엇을? Negative questions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Such as, aren't you coming? 오고 있는 중 아니세요? 아니, 가고 있어. Yes, I am. 너 병원 안 갔었어? 아니, 갔어. Yes, I did. It can be difficult. 가져오신 요금은? 어려울 수 있어? To answer negative questions correctly, here is some advice. 됐습니까? 예,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앤디가 얘기하죠. 이름 물고요. 미니, 한번 먹어봐. Try, 쓰죠. Try this apple pie. 됐습니까? 근데 거절합니다, 미니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No, thanks. 그죠? 그 다음에 뭐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단 미니가 Oh, thanks. I don't want 하면 안 된다 했죠. I don't want to try it. I don't want to try it. 두꼭 있어야 된다겠고요. 자, 그럼 why not? 왜안 먹어? 안 좋아해? 나옵니다. 안 좋아해. 드디어 부정의문. Don't you like? 그랬죠. Don't you like? Why not? Don't you like apple pie?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좋아해.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해. Yes, I do. 이러고 있죠. Yes, I like it. Yes, I like it. 됐습니까? Yes, I do잖아요. 그렇죠? Yes, I do의 do는 like it 됐으니까. 아니, 좋아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n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then은 풀면 뭐였더라? then은 풀면, if you like it. If you like apple pie, try some. 맛있어. It's delicious.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디가 Then, if you like it, try some. It's delicious.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No! 아이, 내가 방금 말했잖아. 안 좋아한다는 것을. 미니가 No! I just said I don't like apple pie. 분명히 Yes, I like it. 그래놓고는. 그때 앤디가 황당해서 What? 뭐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또 in America로부터 시작했던가? in America 하고 이제 자주라는 거 들어가죠. 자주 물어본다. positive questions, negative questions, negative questions였죠. 그 다음에 such as 써서 뭐뭐와 같은 오는 중 아니야? 병원 안 갔었어? 나오죠. 됐습니까? 네, in America는 없네요. 그래서 Americans가 나오는 대신 Americans often ask 어떤 questions? Negative questions. 있습니까? Americans in America 대신에 이거 썼네요. Americans 미국인들이 they죠. They니까 여기에 S 안 붙어 있죠. They often ask negative questions. 그다음에 이제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 뭐가요? 대답하는 거. 뭐에 대답하는 거? 부정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거. 어찌 제대로 올바르게 했습니까? 자, such as 참 이거 붙여야죠 참. 그래서 such as, are you coming? And didn't you go to the hospital? 영어로 왔어? 오는 중 아니야? Yes, I am. 아니, 가고 있어. 너 병원 안 갔었어? Yes, I did. 아니, 갔었어. Yes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No, I didn't. 그래, 안 갔었어. 그래도 No, I didn't. 하면 그래, 안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주어 진주어 문제 나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가짜 주어 it can be difficult. 진짜 주어 to answer what? 무엇? Negative questions. 어찌? Correctly. 그러니까 correctly. 가짜 주어 that 안 되고 this 안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다음에 to 부정사 진짜 주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돼. 도움을 주겠어. Here is some advice. 됐습니까? Here is some advice when you answer negative questions. 네가 부정적인 질문에 대답할 때 도움이 될 만한 some advice가 있어. 하면서 다음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심화학습. 오케이. 뭐 먹어봐 나오죠? 먹어봐. 그러니까 미니 해놓고 그리고 펜. Try 해봐라. 자, try 뒤에 시험 삼아 먹 이게 원래 없는데 ing라고 그랬죠. 시험 삼아 해보다 try eating this apple pie. No thanks 거절하고 있습니다. I don't want to 하고 생략된 말 try 이시였죠. 썼습니다 여기 안 써요. 썼으니까 여기 안 써도 되겠죠. 오케이 이게 이 to가 있는 게 대부정사라는 거 보니까 to가 없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거 안 돼요. I don't want to try it. 안 먹어보고 싶어. 됐습니까? 왜안 돼? 왜안 해? 나오죠 이제. Why not?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안 좋아해 나옵니다. Why not? Don't you like apple pie? 자, 요거 꼭 생각하란 말이죠. Yes, I 두고 또는 뭐 Yes, I like it. 아니 좋아해. 그랬더니 그렇다면 then if so죠. if so then이 요런 뜻이 될 때도 있고 요런 뜻이 될 때도 있고 요런 뜻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n의 뜻이 그 다음에도 되고요 그 당시에도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 그렇다면 이런 뜻으로 쓰였고 선생님이 이거 더 풀어서 얘기해줬죠. if you like it이었습니다. if you like it try some. 그 다음에 이제 애플파이 단수로 받아야 되겠죠? 복수 아니고요. 맛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Delicious. 그랬더니 싫다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I just said that도 되고 생략도 되는데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거라서 내가 사과파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방금 얘기했잖아. 목적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 What? 앤디가 놀란 이유는 좋아한다 그랬는데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틀리지 않으려면 요거를 써보라 했고요. 요거까지 써보면 더 확실해진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뭐 생략이라는 거, 요거 I do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 do가 like 대신 왔다는 게 대동사, 이 do가 대동사란 얘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국인들이죠. Americans often ask negative questions.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뭐냐? 가주어 진주어 구문 아참 예를 듣는 거에서 참 뭐뭐와 같이가 나옵니다. 뭐뭐처럼 오는 중 아니야? 병원 안 갔었니? 와 같이 그래서 예를 들때 뭐뭐처럼 such as고 이거 like하고 같다 했죠. Like, aren't you coming? And Didn't you go to the hospital?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오는 중이라면 아니야 가는 중이야 Yes, I am coming. 그다음에 병원 안 갔었니? 라고 물었는데 갔었으면 아니
갔었어. 그래, 안 갔었어. 안 갔었니? 그래, 안 갔었어. 아니, 갔었어. 예,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주어 진주어 보니까 안 된다 했고, 최대한 짧은 거, it can be difficult, hard. 반대말들이네요, 얘들은. 대답하는 것, to 뒤에 동사원형, to answer, negative questions, 어떤 말고, 어찌 대답하는 게 힘들다고, 형용사형, 어찌, 어떤 시, 부사형, 어찌 시, 어찌 대답하는 게 제대로 올바르게. 그래서 it하고 that은 뭐 대신 왔으면 뭐 대신 왔다고 써야 되는데 얘가 답이고 얘는 그냥 가주어다 대신 온거 없다 뭐 굳이 대신 온거 찾으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가주어니까 진짜 주어 저기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자 advice는 단수 명사입니다 충고란 뜻인데 셀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단수니까 단수 취급해줘야죠 근데 똑같은 뜻으로 충고란 뜻으로 팁스를 쓰고 싶으면 팁스는 충고란 뜻인데 셀수 있고 복수형 왔으니까 요렇게도 here are some tips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here is some advice 해도 됩니다. 요런 거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쌤도 죽겠습니다. 자. In response to negative questions. 그래서 negative questions에 대한 대답으로서, 말이죠. 응답으로서. 뭐 같은 말. answer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했죠. 그래서 in answer 하든지, 또는 뭐, 아, 요것도 좋겠다. 대답하다가 answer인데, 대답하는 것 하니까, in answering 이라는 동명사, 는 것, in answering to, in response to negative questions. 자, 와 같이 또 나왔습니다. like라고 왔다 했죠. 좋아하다 말고 뭐뭐처럼, 뭐뭐 같은. such as, don't you like apple pie? 와 같이. 사과 안 좋아해? 와 같이, 같은. 이 말이죠. 같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you should answer no I don't like it이라고 해야 된다. If you don't like it 나오죠. 만약 좋아하지 않는다면 no I don't like it. no I don't라고 해야 된다. 반대되는 거겠죠? and you should answer yes I do 또는 yes I like it if you like it. 됐습니까? Yes, I do. 누가 like it 대신 온 대동사죠. Yes, I like it. If you like it.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뒤에 거 붙이면 훨씬 더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아니면 yes, no 생각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yes, no 안 틀릴 수 있다. Okay, these answers are the same as the answers to positive. 뭐에 대한 대답에도 똑같다? 긍정적인이죠. 긍정적인. 긍정적인. questions 뭐 같이 do you like apple pie 너 사과 파이 좋아해 그래 I do I like it 좋아해 어 좋아해 안 좋아해 no I don't 그래 안 좋아해 됐습니까 마지막 부분 이거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 생략된 것도 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표현 잘 알아두세요. 문법적으로 별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여기 깊게 들어가 본다면, in response to negative questions 대신 쓸수 있는 게 네가 부정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때 이렇게 표현해도 되니까 이 부분은 when you respond 동사 써야 되겠죠. When you respond negative questions 해도 되고요. When 이러면 뭐 answer가 동사도 된다 했으니까. So when you answer negative questions도 요거랑 같은 뜻입니다. 오케이. 네가 대답할 때 negative questions 대답할 때 해도 되고 뭐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 똑같은 뜻이 전 연결될 수 있습니다. Such as, don't you like apple pie? You should answer no, I don't like it. If you don't like it. And you should answer, yes, I like it if you like it. These answers are the same. 긍정적인 질문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해놓고 쭉 이렇게 해놨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특별히 할게 없으면 내용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클래스 카드 가져도 될것 같은데요. 가보겠습니다. 중국어 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뭐의 대답에 있어서라는 세 단어를 외워야 돼요. In response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response to죠. In response to. 부정적 질문들이니까 negative questions 해놓고 그 다음에 뭐뭐와 같은 like 또는 such as 주어 such as don't you like apple pi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됩니다. 너는 대답해야만 한다죠. 넌 대답해야 된다. You should answer. 오케이. 그 다음에 뭐너 사과 파이 안 좋아하니? 그랬는데 아니 좋아해. 그렇죠. 아니 좋아해. 됐습니까? 아참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오케이. No, you should answer no. If you don't like it이죠. If you don't like it.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해? 그래. I don't like it. 안 좋아해. 됐습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래. Yes. 아니고 No, I don't like it. 그래,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 안 좋아해.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거 연결하죠. 됐습니까? 좋아한다면이죠. And. You should answer yes. So you should answer yes if you like it. Yes, I like it if you like it. 됐습니까? Yes, I do.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지금 내용 뭐였더라? 더 세임에즈 나오면 더 세임에즈. These answers죠. These answers are the same as. 동체를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와 같은 same as to, same as 뭐 to, 좀 to. 아, same as to. 네거티브의 반대말 포지티브죠. 포지티브. 아, answers to 참. Answers as the answers to positive questions. 긍정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과 마찬가지이다. The same as. 요것도 비워놓고 뭐 들어가냐 많이 물어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different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요. are different 하면 안 되겠고요. are the same as 요 부분.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와 같은 such as do you like apple pie겠죠. 그러니까 좋아하면 yes I like it. 안 좋아하면 no I don't like it. yes no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which cultural difference is the most surprising to you?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쭉 글 내용이 이제 회상이 돼야 돼요. 이제 이거 학교에서도 했고 저랑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뭡니까? sales tax였죠. sales tax 판매세. 프라이스 태그에 says 되어 있는 적혀 있는 것과는 플러스해서 더 내야 된다. 적게는 less than 1%, 많게는 more than 10%. range from A to B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차이점은 wave to 하는 거죠. greet 할 때, greet each other 할때 wave to 하는 거. 한국에서는 waving to an older person is regarded as rude in Korea, but waving to an older person is not regarded as rude in America. 됐습니까? 한번 해봐라. 세 번째가 이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문화적 차이가 the most surprising to you? 가장 너에게 놀랍니? 자, 여기서 여기에 앞에 계속 differences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에 difference라고 한계를 고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단수니까 여기도 이런 거 오면 안 됩니다. 여기 단수니까 s 안 붙었으니까 여기 단수 가져란 말이에요. 오케이, 마찬가지 culture 아니고 cultural, different 아니고 difference. 어떤 그다음에 여기 surprising은 지금 이제 어느 문화 차이가 놀라게 만드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좀 여러분들이 서프라이즈들을 어디 가서 많이 본 적도 있죠. 서프라이즈드.
근데 이 자리에 이딴 거 오면 안 됩니다. 놀라게 하는 이라는 녀석. 놀라는 ing형이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라고 했고요. 서프라이즈드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니까 요 앞에는 사람 같은 게 와야지. 이건 문화적 차이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문화적 차이가 놀라는 감정을 만들게 하냐라고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ed형 아니고요. ing형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도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ing니까 물어본다면 얘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어떤 시라 했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놀라게 하느니 놀라게 한다인데 묻는 말이니까 놀라게 하니 most 붙여서 가장 놀라게 하니 형태 주의하세요. 단수 단수 그다음에 이런 거안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I have been learning 마지막에 이거 주요 문법 한번더 나오네요. 오케이. 현재 완료 진행형 두 번째 출연입니다. 앞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중이다. Have been living. 이번에는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웠고 지금도 배우는 중이다. Have been learning. 요 형태들, ing 오는 거 이런 것들 현재 분사다. ing 연달아 보이는데 계속해서 배우는 중인, 놀라게 하는 중인 현재 분사들, 동명사 아닌 것들. About cultural differences. 또 since 나왔습니다. 이번에 for가 아니죠. for가 아니고 since 나오고 주어 동사고 여기에 반드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come의 3단면식 come, came, come 중에 두 번째 과거형 did가 들어있는 형태. 내가 미국으로 온 이후로 지금까지 이란 뜻이라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ow long에 대한 대답. 내가 쭉 문화적인 차이점들을 계속 배워오고 있는 중이야. 내가 미국으로 온 이후로 몇년 전에 왔어요? 3년 전에 와서 for 3 years였죠. 3년 동안이 말이죠. 3년.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상으로 for 3 years로 바꿔서도 되겠죠. 3년 동안 배우고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뭐 when 같은 거 있던 거 오면 안 됩니다. when이 오면 내가 미국으로 왔을 때입니다. 그냥 그건 언제요? 언제? how long이 아니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딴 거 들어있지 않고 since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생략이고요. 그다음에 some 뒤에 생략된 말은 some cultural differences죠. 어떤 문화적 차이점들은 surprised me. 자, 아까 전에 서프라이즈드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번 서프라이즈드라는 얘기는 이 녀석은 PP형으로서 넣지 말란 얘기고 이거는 두 번째 녀석이야. 과거형, 과거형.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놀라게 했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을 나 I로 바꾸면 내가 놀랐었다 이렇게 되니까 I was surprised at first 해도 돼요. 지금은 주어가 some cultural differences라는 녀석이니까 놀라게 했었다에 얘는 두 번째 녀석을 과거형이라죠. 과거형이 왔으니까 다른 형태 안 됩니다. 여기 또 surprising이냐 뭐 이런 거안 돼요. 여기는 이 형태예요. 놀라게 했었다 두 번째 녀석 과거형 did 들어있는 거 did. but 나왔어요. but now 이건 이제 과거형이니까 과거에 그랬는데 now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현재 시제 나오겠죠? 현재 시 나오네요. 이제는 I'm getting used to them. 난 그것들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them 계속해서 cultural differences가 되시 왔습니다. I'm getting used to cultural difference. 그러한 여기 복수니까 복수로 받아야죠. 여럿이니까 여럿으로 문화적 차이점들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다. 자, 얘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어휘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얘 뜻이 자, 유즈가 사용하다라는 뜻일 때 이렇게 된다 했죠. 3단 변신. 요 뜻일 때는 사용된이라는 입장 바뀐 어떤 시죠.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이 유즈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얘 사전 찾아보면 익숙해진이라는 뜻도 있고 사용된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사용당하는 중이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익숙해진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또이 to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서, 뒤에 명사가 온다. 그러니까 이 to는 wave to him 할때이 to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 want to go 할때 go가 아니고,
왔으니까, 이건 to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이걸 보면 to 부정사라고 그러고, 얘 to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전치사의 to라고 그러고, 똑같이 생겼지만, 이것도 전치사의 to니까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아, 난 그것들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 형태도 ing 형태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익숙해 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익숙해지는 중인 하려니까 ing 왔고요. 얘는 마치 PP형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익숙해진이라는 형용사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시고요. 자,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여러분들을 놀라켰냐? ing형 놀라게 하는 현재 분사. 그다음에 뭐 자유도 내가 이사란다. 이사 왔지만 그래. 하여튼 미국으로 온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배워왔다.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나를 놀라게 했었어.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놀라게 한 거의 대표적인 것들이겠죠. But now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 차이를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놀라게 하는 이란 ing형 오라 그랬어요. ing형. 그 다음에 여기에 단수니까 is하고 are 중에 is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가장, most 들어갔고요. to you 겠죠. 그래서 요거 위치죠. 위치, cultural, 단수, difference, is, 그 다음에 요거 most 하고 ing형 현재 분사 most surprising to you. 오케이, 단수 그 다음에 ing형.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웠고 지금도 배우는 중이다 이제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내가 미국으로 온 이후로라는 거, for냐, since냐, 이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I have been learning까지 가져오셔야죠. I have been learning about cultural differences죠. Cultural differences. 내가 미국으로 왔던 이후로, 요거 시제는 과거형인데, since 붙인다 했습니다. Since I came이었죠. Since I came to America. 여기는 과거 시제인데 since를 붙이니까 내가 과거에 이 행동했던 이후로 지금까지 됐으니까 현재 완료 게다가 진행형과 잘 어울린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어떤 것들이 나를 놀라게 했었던데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또 나오는데 이번엔 두 번째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PP형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그거 들어가죠. 그래서 but도 나오고요. b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다. Some surprised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first 나오죠. 처음에는 at first. 그 다음에 but 고요. 놀라게 했었어. but 지금은 익숙해진다죠. I am getting used to. 됐습니까? I'm getting used to. 그 다음에 them 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 말씀드렸던 거는 보자. 뭐가 있었냐면, 여기 펜이 안 보인다. 잠깐만요.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에 some cultural differences 이게 복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is이 못 온다 했어요. I'm getting used to the cultural differences 됐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 오고 요거 PP형이 아니고 이거는 과거형이다. D 들어. 과거에 놀라곤 했었다. 그래서 이건 과거 시제, 여기는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심화 학습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중간에 쉬어가면서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뭐뭐에 대한 너무 많이 와버렸네요. 선생님이 이거 했었어야 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뭐 하는 데 있어서 대답하는 데 있어서니까 in respond 말고 명사 response
two negative questions, such as 예드는 거죠. 뭐뭐 같은. 그래서 negative를 했으니까 don't you like apple pie?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너는 좀 안 좋아해? 그랬더니 안 좋아해? 그랬더니 그래. 나는 안 좋아해라고 했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도 보면 you should answer, respond, no, I don't였죠. 됐습니까? No 뒤에 생략된 말 생략했죠. No, I don't. 뭐 썼어? 뭐 여기 왜 I가 왜 있어? No 뭐야? 잠깐만요.